1월 25일 중학교 1학년 쪽지 시험 예고입니다. 능률복합 시험 범위 먼저 가면은 예. 자, 연기하다를 그냥 외워야 돼. 얘는 삼동이라 문법상에서 외웠던 거야. 삼동이라서 뒤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야. 그래서 연기하다 세개 쓰세요. 그러면 요세개 쓰고 포스트는 어근 써야 돼요. 폰도 어근 써야 되고요. 내려가서 얘는 됐고, 얘는 됐고, 자, 인컴을 불러주실 겁니다. 그러면, 예, 인컴하고 아웃컴을 불러주시면, 끊고요. 뜯습니다. 그것만 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 20페이지는, 예, 예견하다 3개, 4개 쓰세요. 그러면, foresee, predict, foretell, forecast 네개 씁니다. 어근 쓰세요. for는 처음 써 있을 거 아니야. 이전에 앞에 네개 쓰세요. 그다음 조상 2개 쓰세요. forefather, ancestor. 넘어가자. proceed에 이거 왜안 썼지? proceed는 proceed하고 precede 쓰시고 뜻 쓰세요. 어근 쓰고 뜻 쓰세요. 이건 전진하다, 진행하다고 얘는 선행하다야. 저번에 봤어. 또 봅니까? Preface 어근 쓰세요. 앞에 있는 말, 머릿말입니다. 얘는 너무 세서 안 해. 19페이지. 예. Premature 불러주실 거야. 어근 쓰고, 발음 쓰고, 뜻 써. Premature. 올라가서 얘는 할 필요 없을 거고요. 올라갑니다. 자, 갑니다. 프로모트와 리모트를 불러주실 거야. 그럼 어근 쓰고 뜻 써. 프로모트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승진하다, 촉진하다. 리모트는 뒤로 떨어져 가는 거니까 먼, 외딴 이런 뜻이에요. 프로모트하고 리모트만 쓰면 돼. 올라가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마더텅은 오늘 마더텅 단어를 봐야 돼요. 16과 단어를 안 봤어, 한 번도. 거꾸로 갑니다. 391페이지. 예. 그 여자 해석 불러주시면 두개 쓰세요. 요거 쓰시고 요거 해석 불러 요거 쓰세요. 요거 그대로 써. 14, 15가 복습이야. 접속사냐 전치사냐. 얜 세모고 얜 네모야. 얜 접속사인데 왜안 썼니? 그 다음 요건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넘어가자. 자, 해석 불러주실 거야. 해석 불러주실 거야. 요 필기가 있어. 뭐뭐까지 끝. 뭐뭐까지 쭉 넘어가서 그게 390페이지, 389페이지. 예. 불러주실 거야 해석. 불러주실 거야 해석. 슬래시하고 쓰는 것까지. 넘어가서. 여기는 예.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불러주시면은 잘못된 것까지 써. On every Sunday, X표. 오늘 저녁에 in this evening, X표 쳐. At last night, X표 쳐. In next month, X표 쳐. 저건 뭐, 할게 있나요, 솔직히. 이거 맞아. 현재의, 미래의, 과거의. 현재의, at present. 미래의, in the future. 과거의, in the past. 현재의, 미래의, 과거의. at present, in the past, in the future. 386페이지.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7시에 2007년 6월 25일에 얘는 뭐야? 2007년에 전치사 구별해서 써야 됩니다. 여기 전치사 페이지 좀 하자고 얘기해라, 민서가 좀 이따. 전치사 페이지 좀 하자고. 첫 페이지에 전치사 페이지 좀 합시다. 세모 치는 거 아니었다고, 여기. 그리고 7과, 아니, 13과, 아니, 16과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계로 5분 뒤인 45분에 봅니다. 1월 25일 목요일 중일 쪽지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능률 21페이지부터 갈게요. 연기하다 뜻 3개, 아, 연기하다 동사 3개 적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단어는 어근 뜻까지 적어주세요. 1번 연기하다 단어 3개요.
다음 2번 인컴 어근 뜻이랑 뜻 적어주세요. 다음 아웃컴 다음 20페이지 가겠습니다. 예견하다 단어 4개 적어주시면 되고요. 어근 쓰는 단어는 어근도 써주세요. 예견하다 F로 시작하는 단어 있고요. P 또 F로 시작하는 단어가 또 있네요. 다음 19페이지 가겠습니다. 조상 단어 2개 적어주세요. 조상 단어도 어근도 적어주세요. 조상 F로 시작해서 R로 끝나는 단어 하나 있고요. A로 시작해서 R로 끝나는 단어 하나 있어요. 이 부분도 다 20페이지예요. 죄송해요. 다음 갈게요. proceed 어근 뜻 두 개 적어주시고요. 한글 뜻 적어주세요. 시험지에 이름 꼭 적어주세요. 다음 프리시드 이전에는 프로시드였어요. 마지막으로 불러드린 단어는 프리시드고요. 그 다음 갈게요. 프리페이스 다음 19페이지 갈게요. 페이지 수 좀 적어주세요. 19페이지요. 프리마처 이 단어 어근 뜻 두 개 적어주시고요. 발음 기호도 적어주시고 단어의 뜻도 적어주세요. 프리마처 어근 뜻 두 개 발음 기호까지 적어주셔야 됩니다. 한글 뜻도 단어 뜻도 적어주셔야 되고요. 다음 프로모트
어근뜻 적어주세요. 다음, 리모트. 리모트도 어근 적어주세요. 다음 교재 가겠습니다. 페이지 391페이지요. 페이지 수좀 적어주세요. 391페이지 1번. 그녀는 4시 이전에 전화를 받을 수 있다. 그녀는 받을 수 있다. 전화를 4시 전에. 여덟 단어요. 세모 하나 있고요. 찢고 단어 2개 적는 거 있습니다. 그녀는 받을 수 있다. 그 전화를 4시 전에. 네, 여덟 단어요. 그 숫자 하나가 한 단어인데. 네. 세모 하나 찢고 단어 2개 적는 거 있어요. 다음 갈게요. 나는 보지 않을 것이다. TV를 숙제가 끝내기 전에. 나는 TV를 보지 않을 것이다. 나의 숙제를 끝내기 전에. 동사 be going to 써서 써주세요. 나는 숙제를 끝내기 전에 TV를 보지 않을 것이다. 네, be going to 축약형으로 쓰면 축약형 포함해서 10단어입니다. 나는 보지 않을 것이다. TV를 내 숙제를 끝내기 전에. 네. 시제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모 하나 있고요. 찢고 단어 2개 적는 거 있고요. 다음 390페이지 가겠습니다. 페이지 수390좀 적어주시고요. 비는 화요일까지는 그칠 것이다. 비가 그칠 것이다. 화요일까지. 여섯 단어요. 여기에 쓰이는 단어 한 글자 적어주세요. 세모 표시하시고 한 글자
한 글자 적어주시고 동그라미 친 T 적어주세요. 다음 가겠습니다. 나는 TV를 볼 것이다. 3시까지 쭉. 나는 TV를 볼 것이다. 3시까지 쭉. 그 비는 그칠 것이다. 화요일까지. 네. 나는 TV를 볼 것이다. 3시까지 쭉. 이 문장 세모 표시하시고 한 글자 적어주시고요. 어떤 의미 쓰는 건지 동그라미 쳐주신 것까지 적어주세요. 어떤 거예요? 문장이요? 일곱 단어요. 숫자 따로 셌어요. 다음 389페이지 가겠습니다. 페이지 수좀 적어주세요. 389페이지. 나는 살 것이다. 파리 안에 3월부터. 나는 파리에 살 것이다. 3월부터. 여기 이 문장 세모 표시 있고 밑줄 긋고 읽는 거 있습니다. 나는 살 것이다. 파리 안에서 3월부터. 나는 파리에 살 것이다. 3월부터. 세모 있고요. 밑줄 치고 읽는 거 있습니다. 392페이지의 두 번째 문장은 391페이지 92요. 안 했는데요? 그 TV 끌 끄는 거 검정 거 391페이지요. 나는 TV를 끌 지 않을 것이다. TV를 보지 않을 것이다. TV를 보지 않을 것이다. 내 숙제가 끝나기 전에. 나는 숙제를 끝내기 전에 TV를 보지 않을 것이다. 389페이지 하던 거 마저 할게요. 다음 문장. 나는 살아왔다. 파리 안에서 2015년 이래로. 나는 파리 안에서 살아왔다. 2015년 이래로. 단어 포함해, 그 숫자 포함해서 일곱 단어고요. 나는 3월부터 파리에 살 것이다. 일곱 단어요. 나는 2015년 이래로 파리에서 살아왔다.
슬래시하고 틀린 것도 적어주시고요. 세모 표시 있고요. 밑줄 긋고 있는 것까지 해주셔야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숫자까지 일곱 단어요. 다음 387페이지 가겠습니다. 일요일마다 일요일마다 뭐 쓰면 틀리는지까지 써주세요. 일요일마다 틀린 전치사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교재에 적혀 있는 대로 적어 주세요. 오늘 저녁에 틀린 것도 적어 주시고요. 다음 어젯밤에 어젯밤에 틀린 거 적어주시고요. 다음 달에 여기 틀린 것도 적어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다음 갈게요. 현재에 현재에 다음 미래에 과거에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 좀 적어주세요. 386페이지 7시에 7시에 2번 2007년 6월 25일에 2007년 6월 25일에 그럼 3번 2007년에 3번 2007년에 네? 2007년 6월 25일이요.
다음 단어 가겠습니다. 관계. 알로 시작해서 아이 피로 끝나는 12 글자의 단어예요. 관계. 알로 시작해서 아이 피로 끝납니다. 관계. 12글자요. 아이 피요. 다음 2번. 승선하다, 탑승하다. 승선하다, 탑승하다. B 플러스 O 플러스 B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두 글자, 두 글자, 다섯 글자입니다. 승선하다, 탑승하다. B 플러스 O 플러스 B요. 다음 3번.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비 플러스 S 플러스 T요. B, S, T요. 두 번째 거몇개 차이야? 8글자요. 두 글자, 여덟 글자, 두 글자입니다. 다음 4번, 연락하다. K 플러스 I 플러스 T요. 네 글자, 두 글자, 다섯 글자입니다. 연락하다. K, I, T요. 한개 주시길 거야, 얘들아. 좀 추워도. 비요, 비요. 네? 마지막에 앞에. 치요. 다음 5번 응답 반응. 아, 도영이 참 카드 가져왔니? 도영아. 응답 반응. 어머니가 문자 왔어. 알로 시작해서 이로 끝나는 여덟 글자입니다. 시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2페이지 가봅니다. 인테이크란 단어가 안쪽으로 들어온다, 가진다 이런 거거든. 이게 안으로 가져간다는 것 때문에 섭취 내려갑니다. infection, in이 안쪽이에요. 따라와. FEC는 뭐니? FEC, FIC, FEC가 여긴 FAC로 돼 있는데 다 뭐야? 두다가 아니라 두 또는 make라는 어 이제 따라와. 집에 가서 필기 안 해도 되게 지금 따라와. 지금 필기량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와. 몸 안에 들어와서 나쁜 일 하다. 이게 감염이라는 거죠. 어우, 옛날에는, 옛날적으로 좀 참, 지금 보니까 더럽다, 야. 침 튀겨가지고 이게, 이렇게 튀기는 이 물방울이잖아요, 물방울, 침방울. 드랍이 방울이에요. 근데 되게 작은 방울 있잖아. 그걸 비말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안 쓰다가 코로나 때 배우게 됐는데, 비말은 뭐야? 드랍플릿 하면 LET가 이게 작다란 뜻이라 작다죠. 그래서 얘는 비말. 따라와 다.
예, 저기 때문에 이제 감염되기 때문에 나도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게, 나는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감기가 요즘 유행이고 이래서 눈 하면서 눈 맞고 다니면서 감기 걸려가지고, 난 감기 걸리면 안 되거든. 뭐 감기로 되는 사람이 어딨겠냐마는 굉장히 조심하다 보니까 되게 답답해서 지금 마스크 끼고 있습니다. 내려가자. Infection. Insight. 그 안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 다 따라와. 안쪽을 보며 세상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쭉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내부에 들여다보이는 속사정, 통찰력이 됩니다. 얘는 다른 말도 쓸 게 많아요.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 빨리 이 책의 앞부분을 끝내는 게 목표고 진도를 많이 갑니다. Inherent, I-N-E 안쪽이고요. H가 아주 훌륭한 어근이죠. 여긴 안 써있지만 H가 어근이 붙다예요. 그래서 니네가 알고 있는 헤지테이트, 헤지턴트 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H가 붙다라서 따라와. 헤지테이트는 뜻이 뭐야? 이서연 씨, 헤지테이트 뜻이 뭐야? 모르겠어. 아유. 헤지테이트는 이게 망설이다, 주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런 뜻이 나오냐면은 길을 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길이 양갈래 길이 나온 거예요. 이 발이 어떻게 되는가? 땅에 딱 붙어 있는 거라고요. 이쪽으로 가야 될까? 주저하고 망설이니까 땅에 아직 발이 붙어 있는 상태. 그게 헤지테이트예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어근입니다. H. Inherent는 안쪽에 붙어 있는이라는 형접이니까 따라와. 내재된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야? 몸 속에 붙어. 즉 부모님으로부터, from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몸에 붙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게 내재된 고유의. intrinsic은 고이 대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고나이나 뜻도 되고 막 그래요. inherent 안쪽에 붙어 있는 거, 네 피나 뼈에 붙어 있는 거라고요. inherent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내려갑니다. investment는 어근이 뜻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큰 의미가, 뭐, 이게 vest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뜻이 조끼예요. invest는 투자예요. 뭐 큰 그게 없어요. 어근 설명할 게 없어요. 투자하다요. 이건 나중에 이제 bulletproof boost vest 이런 거 나중에 할 겁니다. 방탄 조끼. 투자란 단어가 뜻이 되고요. 예, 거기까지 해서 22페이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포하고 듀어링 쪽입니다. 제발 이 발음 좀, 이게 뭐라고 이 발음을 듀어링 그러는 게 아니라, 물론 발음이 다를 수도 있지. 다른 나라에서는 또 그렇겠죠. 이거는 써라. 듀어링이에요. 얘는 나중에 능률에서 어근을 하는데 DUR이 뜻이 뭐야? DUR의 어근 뜻이 뭐야 이게? 지속하다예요. 그래서 durable 하면 내구성 강한, 오래간다 이거예요. duration은 그렇게 지속되는, 지속 기간이란 뜻이고요. 아 이것도 지속 기간이란 뜻이고요. 책을 받쳐야겠다. 니네가 알고 있는 endure,
지금 특강 듣는 애들은 이걸 했어요. 얘는 참다예요. 그래서 계속 네가 이 수업이 이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알려면 중2, 중3까지 수업 들어보면은 네가 여기서 듣다가 다른 학원 가보면 그 알게 된다니까요. 그 니네가 다른 학원 다니다 온 애들이 하는 얘기들 내가 듣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해도 학원이 운영이 되는구나. 이게 듀라셀이라고 하는 여기 있네 주연이. 아 아니구나. 듀라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오래가는 건전지라고 광고하는 거잖아요. 듀라가 이게 오래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네요. Longest lasting. Last가 동사로 지속하다 아니야. 그러니까 오래가는 건전지라 뜻이. 그래서 듀라셀이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듀어링이야 제발. 듀링 하지마. 듀링이라는 단어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발음은 듀링이 아니고 듀어링입니다. 4 갑니다. 가자. 4하고 듀어링의 차이점. 예, 시간의 길을 나타내는 명사구라는 뜻인데 얘가 시간의 길이란 말인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4 플러스 숫자가 나와요. 보통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4 다음에 이런 숫자가 나오네. 4 다음에 이런 숫자가 나오네. 그 얘기라고요. 우리 전치사 세모 안 쳤다 민서가. 그치? 여기에 386페이지에 가서 S7 o'clock에 S에 세모 치고 386페이지에 온 특정한 날짜 앞에 온 쓰는 거고요. 그 앞에 연도 앞에 인을 쓰는 겁니다. 넘어갈까요? 여기 그래서 4 다음에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고요. 밑에는 듀어링 다음에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기간의 이름이 나와요. 특정 기간에서 얘는 플러스 기간의 이름이 나와요. 따라와. 기간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T가 별로 없죠. During the summer vacation. 얘가 방학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얘는 밤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다고. 그 특정 기간에 이름이 나와요. 시험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T가 없나요? 하나는 해야지 그래도. 이거 T하고 넘어갈게요. 선생님 여기는 이 단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외워. 외우면 좋지. 사진 정리하세요. While은 접속사라. 얘는 while은 네모 쳐요. 접속사는 네모 쳐요. While 다음에 조동사가 온다. Someone knocked the door while I was asleep. 이렇게 됐네요. 예, 넘어갑시다.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at, in, on이 있는데 장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in이, at이 비교적 좁은 장소, 비교적 넓은 장소. 아이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이걸로 끝. 그래서 이만 이걸 써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에서는 뭐야? 인 서울이에요. 서울역에서는 at 서울 스테이션이 되는 거란 말이야. 얘가 비교적 좁은 장소잖아요. 뭐보다? 서울이란 도시보다는. 그러니까 인서울대학교 at 서울 스테이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요거만 티하면 돼요. 따라와. 써. 전치사는 빨리빨리 나가면 좋겠네요. 굉장한 무슨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네가 많이 풀어봐야 돼.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오는 접촉되어 있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니? 저런 거 할 상 아니죠. 넘어가자. 선생님이 막 나가요. 아유, 할건 합니다. 여기도 잔뜩 시간 걸리네요.
at it on a 2인데 몇 가지는 좀 봐봐야겠죠? 합시다. 자, at 더 빨간색 되어 있는 게 t야. 그러니까 red가 t야. at home, at school 뭐 이런 건 아니 되잖아요. at work는 잘 모르는 애들이 있어. 얘가 명사로 쓰인 거 아니야? 그러면 직장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일하다 아니에요. 직장. At an airport, at the bottom. At the bottom. 이거 나오니까 이제 우리 뭐 생각하는 거야? 빼서. 맨 꼭대기에는 뭐야? At the top. 맨 아래쪽은 at the bottom. bottom은 바닥이란 뜻이잖아요. 가운데는 뭐니? 중간에. 전치사 뭐 써? 여기 없어요, 또. 뭐 쓰니, 이거? in the middle. 선생님, 여기는 at인데 얘는 in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나도 몰라. 걔들이 그냥 그렇게 써.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걔들이 그냥 그렇게 써. Hit the one in the middle. 무슨 영화, 권투 영화에 나온 건데 너무 많이 맞으니까 이 상대방 선수가 세 개를 보여. 그러니까 hit the one in the middle. 가운데 있는 놈 치라고. 그게 진짜 사람이니까 옆에 있는 건 네가 지금 두드겨 맞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니까 hit the one in the middle 뭐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at a meeting. 얘는 발음이 뭐야 얘가? 가라지? 게라지? 뭐냐 이거 발음? 미국식입니다. 미국식 발음은 얘가 미국식 발음이 이 책이 이제 두꺼워지니까 필기하기 어렵네. 미국식 발음이 가라지입니다. 참고로 이거 지금 동생이 올해 고3인갑다. 내가 가르치는 애 중에 옛날에 복자여고 팀 만들어져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에서 온 애였어. 그때 참 복잡하네. 뉴질랜드 한 2년인가 3년 살다가 온 애야. 근데 걔가 수업을 하다가 뭐 때문에 복자여고가 도저히 안 맞아서 그만두고 다른 아산인 학교를 가게 돼가지고 이제 걔는 이제 헤어졌는데 나중에 걔 동생을 또 어머니가 보내주셨는데 그 언니 있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언니는 지금 대학을 갔어요. 좋은 의대 쓰고 막 그랬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의대 썼다고 왔었거든 한번.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동생이 지금 올해 고3이네. 걔도 되게 열심히 하는 되게 머리 좋은 애인데 언니 때 내가 물어봤어. 야, 너 그 뉴질랜드 왔다 그랬지? 이거 뭐라고 말하면 또 가만히 보면 게라지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맞아요. 영국식 영어는 게라지예요. 게라지가 틀린 발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식 영어는 액센트가 어디 있다는 거야? 가라지란 말은 A 액센트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액센트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게라지. 가라지는 A, M, E. 너희 좀 예쁘게 써라. 얘는 B, R, E. 이게 뭔지 알지? 네. American English, British English 써. 발음이 달라요. 미국식과 영국식이 발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가라지하고 게라지입니다. 이건 들어볼까? 예, 발음 듣고 왔습니다. 가라지, 가라지 이렇게 돼 있네요. 가라지 세일은 같은 말이 얘의 같은 말은 요렇게 빼서 야드 세일이라고 해요. 이때 야드는 뭐니? 앞마당을 그러니까 마당을 말해. 마당. 그래서 마당에서 세일을 하면은 야드 세일이고 차고에서 세일을 하면은 차고 세일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 잠깐 보고 와야겠네요. 자,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 지금 이 토이 스토리하고 심슨즈 앞부분 보고 왔죠. 가볼까요? 이게 뭘 쓸 거냐면 님비족하고 따라와.
님비족하고 옆에 잔뜩 써야 된다. 공간 생각해라. 바짝 붙어서. 얘는 뭐의 줄임말이야? Not in my backyard. 얘 반대되는 게 뭐야? 핀피족이죠. 핀피족은 이건 사회 시간에 나와, 얘들아, 사회 시간에. 핀피족은 뭐야? Please in my 무슨 yard? Front yard겠죠. 개념은 얘는 님비족은 혐오시설 거부. 얘는 뭐 좋은 시설 환영. 이거 외우고 살아. 저 뭐 국어든 영어든 필요해. 님비족과 핀피족이라고 하는데 Not in my backyard에서 우리 뒷마당 쪽엔 안 돼. 우리 집 근처로 오지 마. 그러니까 무슨 화장시설이나 무슨 정신병동 교도소 뭐 이런 거 오면 안 된다고. Please in my front yard는 제발 우리 집 앞마당 쪽으로 오세요. 지하철 무슨 고속도로 뭐 톨게이트 뭐 이런 거냐? 그런 거 있으면 집값이 오른다며. 그런 얘기할 때 쓰이는 yard 알아야 되고요. 내려가죠. 자, 갑니다. 파티 뭐 이런 거 될 거예요. 짐 되네. 짐은 원래 뭐의 줄임말이야? 짐. 어휴. 써라. 짐 네이지엄. 짐네이지엄이에요. 발음도 써야겠다, 이거. 짐네이지엄. 저건 독일말로 가면 스펠링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어로 가면 저걸 뭐라고 있냐면, 김나지움, 이렇게 읽어요. 김나지움. 그게 체육관이란 뜻도 아니고, 무슨 학교란 뜻이더라고요? 나 독일어 잘 몰라. 근데 무슨, 지금 뭐, 해외 무슨 뭐 이런, 뭐 이런 거 하는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다 보니까 무슨 무슨 김나지움 뭐 이렇게 써 있고 막 그래요. 갑시다. 그래서 T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얘들은 다 T야. 얘들은 다 T야. 발음 다 T야. 가자. In a bed. 뭐 할 말이 할 게 없어요. In a mirror. 이거나 좀 할까요? 아, 여기 있다야. In the middle. 그쵸? At the top이었구나, 여기. In the middle. Yeah, look in the mirror. 보통 이렇게 하나? Look in the mirror. 어떻게 쓰면 이게? 너무 쉬운 거지만 써. 거울 속에 나를 보다. 이쯤 되는 거 아니야? Look in the mirror. 거울 속에 나, 거울을 보면 네 얼굴이 보이잖아. 거울 속에를 보다인데, 거울 속에 나를 보다죠, 결국은. Look in the mirror.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평면인데 뭔가 깊숙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인을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전치사를. 다음 갑시다. 야, 참. 예, 갑시다. On a bus, on a subway, 뭐 이런 건 뭐. On a train. 큰 게 안 보이는데요. 예. 고거나 씁시다. 고거 써 있구나. 고거나 좀 정리할게요. 여기다가. 자. 집에 가는 길에가 영어로 뭐냐? 따라와. 글씨 조그맣게 써 따라와. On the way. 집에 가는 길에 뭐야? On the way. Home 이에요. Home은 품사가? 부사에 부사 이거. 집으로. 내가 집에 가는 길에는 on my way home.
그들이 집에 가는 길에 on their way. 홈즈가 아니라 홈이야. 그들은 형제들이라서 한 곳으로 가. 그러면 학교 가는 길에 뭐야? 내가 학교 가는 길에 on my way to school. 아, 홈이 부사구나. 를 알게 되는 거죠. 별것도 아닌 거를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앞에 거 다른 거 어려운 거 맞추고 틀린 거 막 여기서 틀려가지고 5점 날리고 후회하고 꼼꼼하게 가르쳐 주는데 없나 이러고 찾고 앉아있고 고등학생 돼가지고 복자요구가 한 2주 전에 왔고 국일요구가 저번 주에 왔고 그 학생들도 좋고 수업 내용도 좋다고 얘기 들어서요. 아유 죄송합니다. 수업은 어렵습니다. 넘어가자. 얘는 뭐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얘는 아예 큰 걸로 하나 붙여가지고 그냥 끝내버릴까요? 자, 탁자가 있어요. 탁자에 물건이 놓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물건을 여기 있는 이건 밑에 밀착돼 있네요. 무슨 바퀴벌레 약 같은 거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요렇게 요 위쪽에 요 위쪽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요 아래쪽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위쪽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너네 중학교 1학년이냐 지금? 네. 내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했던 것 같은데 이건 니네가 좀 빠르게 하네. 전치사가 좀 다르게 쓰이잖아요. 탁자 위에 있는 건 너무 쉽죠. 얘는 뭐라 그러냐면 on the table 이렇게 하잖아요. 야, 우리 여기 와서 on 배우고 앉아있네. 참 한심하네요. 이거 얘는 뭐라 그러냐? beneath라고 해요. 아래에 this가 아래쪽이에요. b가 있다 뜻이고요. 이 어떤 물체의 수직으로 위에 있는 요 부분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 above예요. 얘가 이 어떤 물체의 수직으로 아래에 있는 애 있죠. 얘를 뭐라 그러는 거야? 얘가 below예요. 그러니까 there is a fly right above your head. 네 머리 바로 위에 파리가 있어. above예요. right above란 말은 바로 위 수직으로. There is a coin right below your 뭐 foot. 네 다리, 네 발 바로 밑에 있어. 근데 전반적으로 위쪽은 뭐라 그러는 거야? 남아 있는 게 뭐 있니? over죠, over. over the rainbow. over the mountain. 전반적으로 아래는 under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쪽 전부 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배라고 치면 under the sea. 바다 아래. 전반적으로 아래 보이는 바다를 전부 다 가리키는 거죠. 예, 빌로우가 원도 약간 달라요, 느낌이. 비니스 알아놓으면 좋고. 이 개념이, 이 그림이 네 평생 머릿속에 남길 바라요. 3학년까지도 한번 다시 그려주긴 합니다. 그 다음에, 예, 그런 것들 만들고 있는 중이야. 나중에 네가 평생 이 그림이 기억에 남을 거예요. P399에 있는 겁니다. 승용차 갑니다. 승용차를, 어이구, 큰일 났다. 그래서, 바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는 거야? 휠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휠을 뭐라고 그러냐, 참? 스티어링 휠이라고 해요. 얘가 뭐야? 운전대예요. 스티어가 뭐야? 동사로 방향을 조정하다. 이게 운전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조향하다예요. 방향을 조절하는 거잖아. 여기에 사람이 뒤에 있어요. 그럼 얼굴이 이렇게 보이겠네요. 얘가 무슨 상태냐면
behind the wheel이에요. 요즘에 이걸 하다 보니까 그냥 써버리네. 전혀 안 썼는데. behind the wheel 뜻이 뭐겠어? 운전 중이란 뜻이에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옆에 차들이 서 있는데 지나가는데 횡단보도 건너는데 빵빵 소리 나서 돌아보니까 아빠가 웃으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뭐 뒤에서? 운전대 뒤에 있잖아요. behind the wheel. 운전대 뒤에 있다고. 지금 운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behind the bars는 뭐니? 막대기들 뒤에 있는 건 뭐야?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야? behind the bar. behind the bars 하면 얘는 수감 중이네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 지금. 철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다 해야 돼. 고등학교 가서 힘들어하지 않게. 여기까지 다 그려버리면 어떻게 이게.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이 요 승용차 같은 건 이렇게 기어 들어갔다가 기어 나온다는 느낌이 있어요. 얘는 그래서 차에 타다가 뭐야? Get in. Get into the car. 이렇게 써요. 차 나오는 건 뭐라 그래? Get out of the car라고 해요. into는 그냥 줄여서 뭐로 바뀌니 요즘에 점점? in으로 바뀌죠 그냥. 귀찮다 into. in으로 가자. 나중에 합니다. out of 이렇게 되세요. 얘는 운동성이 있어요. into는 운동성이 있어요. 얘는 어디 어디 안쪽으로 라는 뜻이고요. 안쪽으로야. 안쪽 얘가 아니야. 안쪽으로 뭔가 한다는 거야. 얘는 운동성이 있다고요. out of는 뭐뭐 바깥으로 라는 뜻이에요. 밖에 라는 뜻이 아니야. 운동성이 있다고요. 승용차에 타는 건 이렇게 표시합니다. 버스는요. 버스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서 본 모습이 이렇게 되는데 승용 버스인데 버스에 이제 운전대가 있을 테고 여기 또 사람이 타겠죠. 승객들이 버스가 크잖아요. 얘들은 사람이 올라탔다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얘 기어 들어가잖아. 땅굴 속으로 들어가듯이. Get into. 얘는 뭐라 그래? 버스 같은 거 타는 건 get onto를 써요. onto the bus. 이 onto는 운동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뜻이 뭐야? 뭐뭐 위쪽으로란 뜻이에요. 아이 귀찮다. 좀 쉽게 가자. 뭐로 바뀌어? on으로 바뀌어요. 네, 언어는 바뀌는 거예요. 한 100년 지나면 onto라는 게 있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get on the bus 이렇게 얘기하죠. get onto the bus도 쓰이지만 요즘에 영화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내리는 건 get, 벗어나는 거 get off the bus예요. off는 뭐뭐로부터 떨어져란 뜻이죠. 뭐뭐로부터 떨어져. 네가 평생 이 그림하고 전치사가 기억에 남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참고로 어떤 공간 안에 있잖아요. 이게 방이라고 칩시다. 방 안에 있으면 이건 in이에요. in. 얘는 뜻이 뭐뭐 안에란 뜻이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운동성 있잖아요. 그럼 얘를 into라고 하는 거. 뭐뭐 안으로. 바깥쪽은 뭐냐? out이에요. 밖에란 뜻인데 안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건 out of로 쓴다면 뭐뭐 밖으로. 그래서 into는 들어간다는 운동성이 있다고요. 움직인다고. 얘는 가만히 있는 거야. 정지. 얘에 비해서 out은 밖에 가만히 있다고요. 정지. out of는 안에 있다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라고요. 얘는 운동성이 있다고. 너 이 정도로 누구한테 대답하면 너 영어 되게 꼼꼼하게 공부하고 사는구나 라고 얘기 들을걸.
올해 서울 시립대 들어가는 애가 그런 얘기를 월봉고 1학년 때인가 들었거든요. 영어 선생님이 놀라면서 야 너 공부 되게 영어 공부 꼼꼼하게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사진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붙이면 돼요. 그냥 380, 398이다. 가자. 그럼 이제 이거 할 건 없는 거예요. 뭐 할 게 있겠니? 뭐 할 게 있겠니? 방금 다 했어요 우리. 내려가자. Across 이쪽 갑시다. 얘는 좀 복잡하네요. 뭐 필기가 가볼까요? Across가 국어학원 논술학원 이름으로 활용 중이긴 한데 그쵸? 거길 중3에서 전교 몇 등 하는 애가 요 다음 중가에 마무리 졸업한대네요. 그 Across를 아 거긴 졸업하는 제도도 있구나. 우린 보통 자르는데 Across, Along, Through, Around가 있는데 Across는 전치사로 얘는 무엇을 가로질러요. 슬래시하고 크로스는 뭐야? 명사로는 십자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 십자 모양을 다 크로스라 그래요. 레드 크로스 적십자, 그린 크로스 녹십자. 그럼 회사 이름이구나. 동사로는 뭐야? 크로스. 영희 철이 크로스 뭐야? He is crossing the street. 가로지르다 라는 뜻이죠. 가로질러 가다 라는 뜻이죠. Across는 전치사고 cross는 명사나 동사 같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Along은 전치사로 뭐뭇을 따라해요. 슬래시하고 Alone은 뭐야? Leave me alone. 뭐야? Leave me alone. 혼자인이라는 뜻이에요. 외로운이 아니라. 그래서 언론 같은 단어에서 빼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누구와 사이좋게 지내다가 뭐야? Get along with예요. 혼자 있는 언론이 아니라 get along with 뭐니? 그러니까 뭐뭇을 따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 깜짝이야 씨. 어 아까 소리 되게 크게 났더니만 사람 친구가 가면 그 옆에 나란히 따라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뜻이 뭐냐? Get along with 누구와 어울려 다니다 친하게 지내다 이런 말이에요. through는 전치사로 무엇을 통과해 라는 뜻이고요. thorough 같은 개념인데 도우 써놓을게요. 그냥 도우는 품사가 뭐니? 얘는 접속사로 비록 뭐뭐일지라도 around 전치사예요. 뭐뭐 주변에 보통 원을 그리고 있는 거겠죠. 얘는 슬래시하고 round를 쓰면 보통 명사로 쓰이죠. round 형용사도 있죠. 명사로 쓰여서 뭐야? 한 바퀴? 뭐 순서? It's my turn. It's my round. 형용사도 있죠. round trip 하면은 round가 이제 원형의 round trip은 왕복 여행을 말하는 거잖아. one way trip이 한번 가서 거기서 계속 있는 거고 round trip은 오늘 갔다가 내일 오든지 하는 건 round trip. 용례는 굳이 할 거 없지만 요 부분은 다 필기하시고 사진 정리하시고 쓰세요. 갑니다. 자, by, in front of us, behind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큰 건 안 보이는데, 예, by가, 뭐뭐 옆에 라는 뜻이라는 거구나. 얘는 beside도 써야 되고, next to도 써야 돼요. 쓰세요. beside, him, she sat. 그 남자 옆에 그 여자가 앉았다 뭐 이런 거. Next to him, she sat. 그 남자 옆에 그 여자가 앉았다. Stand by me. 너도 놀랬구나.
나도 놀랬어. 하다 어머니 아니셔? 그러니까 하다 괜찮아. 어머니일 수도 있으니까 받아. 그거 되게 어머니 하면 전화 오면 통화해도 돼. 어머니나 아버지는 통화해도 상관없어. 친구나 이런 건 좀 그렇긴 한데. 스탠바이 미 라고 하는 말이 바이도 뭐뭐 옆에잖아. 그래서 스탠바이가 뜻이가 뭐냐, 스탠바이가 뜻이 뭐냐면 뜻이 많은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옆에 서 있는 거라 옆에서 지지하다, 옹호하다, 그리고 준비하다도 있죠. 왜? 근데 얘가 이런 식의 모양을 뜨잖아요. 근데 CF에서요 바이스탠더즈 하면 뭐니? 이건 얘하고 아무 상관없는 반대말이 돼요? 옆에 서서, 이게 원래 옆에 서다 그러면 스탠바이 미? 내 옆에 있어줘, 나를 도와줘, 이런 뜻이잖아. 근데 바이스탠더즈 하면 뜻이 뭐냐면 방관자들이에요. 방관자들이 뭐예요? 가만히 보고 서서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방관자라고 하잖아요. 아, 인프런어브니 뭐 이런 건 하인드란 말이 얘들아, 뒤란 뜻이야. 그러니까 비하인드는 뒤에 있다란 얘기야. 어근에서 그래요. 하인사이트가 뭐라고? 하인드가 뒤라니까. 하인드렉스 그러면 뒷다리들, 동물들의 쿼드로패드 있잖아요. 사지 동물들의 뒷다리들을 하인드렉스. 하인사이트는 세월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니까 보인다 이거야. 이게 뒤늦은 깨달음. 너희는 아직 그렇진 않지만 특강하고 이럴 때 거기에 고등학생도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 수금팀에도 고등학생이 있는데, 수금팀은 얘기하기가 깝깝해. 왜냐면 고등학생이 진짜 있으니까. 그 화목팀 같은데 뭐라 그러냐, 네가 나중에, 내가 올 여름에 얘기할 거다. 너 지난 겨울에 1, 2월 달에 뭐하고 살았어? 너 중학교 1학년 때 뭐하고 살았어? 너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뭐했어? 누구는 여기서 1학년 때, 2학년 때 죽으라고 이 특강 들으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고생을 하고 밤을 새고 난리치는데 너 그때 뭐하고 살았니? 그 말을 차마 고등학교 애한테 할 수가 없어요. 걔는 정말로 지금 뼈저리게 후회되니까. 중2, 중3놈들한테 얘기합니다. 너네 나중에 되게 후회해. 영어가 안 돼 있으면 정말 괴로워. 수학이나 국어 못하는 애들은 많아요. 영어 안 되는 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도 않지만, 너가 뒤늦은 깨달음을 갖지 않길 바래요. 아, 그때 그냥 그거 하는 게 맞았었는갑다. 예, 시간 지나고 나서 깨달으면 뭐하니? 꼭 인생은 누가 빨리 깨닫느냐는 게임이고요. 깨달았으면 빨리 뛰는 거죠. 누가 먼저 깨닫고 뛰느냐의 문제예요. 너보다 먼저 어떤 애들은 달려가고 있는데 넌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저기 앞에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언제 쫓아갈 건데? 너무 늦게 깨닫지 마세요. 정말 슬픕니다. 깨닫지 않으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면 평생 그냥 마음 편하게 삽니다. 근데 깨닫게 되니까 이게 괴로운 거 아니야?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었구나. 그걸 아는 순간에 우리가 보통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은 얘들아, 두드겨 맞는다 고통이 아니야.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를 고통이라고 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애를 써봐.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 고등학교 3학년 애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애들 막 수시모집 원서 쓸 때, 정말 지금부터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100일 남았는데, 110일 남았는데 지금부터 죽으라고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죽으라고 열심히 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100일 동안 죽으라고 공부해도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끝난 거라고요. 그런 걸 보통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Irreversible.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 누구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에 아버지랑 앉아서 낮에 맥주를 마셔요. 고3이. 일본 공대 붙었다고 고맙다고 몇 억을 벌어줬거든. 자기도 편하게 살 거고요. 엄마 아빠랑 뭐, 근데 그런 애가 있었어. 엄마 아빠랑 뭐냐면 고스톱을 친대요. 고3이. 고3 여름에 고스톱을 친대요. 뭐 왜? 네, 설거지 누가 하냐 그거 가지고 고섭친데요. 그거 하다가 아버지가 나가서 맥주 사갖고 오신대요. 밖에서 못 마시지 아직 어리니까. 집에서 뭐 아버지가 한 잔 줄 수 있죠. 고맙다 이러면서 맥주 따라준다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누구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으로 보내요. 걔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 3학년 여름에, 고3 여름에 대학을 붙었다는 거냐. 일본 공대. 고통을 빨리 땡겨서 하세요, 지금. 고통을 빨리 땡겨서 하세요. 나중에는 고통스럽고 변화가 없어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먼저 깨닫냐는 게임인데, 이거 하지 마. 하인사이트 갖지 마. 뒤돌아보니까, 고3이 돼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네. 올해 고3 애들한테 내가 얘기하잖아요. 중3 애들한테. 중3에서 고1 들어간 애들한테. 작년 이맘때 내가 얘기했구나. 너네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1년이야. 그게 뭐예요? 중3 1년이 제일 중요해요. 인생에서. 공부 쪽으로는. 그때 게임이 거의 결정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첫 3월달에 보는 모의고사 성적이 얘 수능 성적하고 같아요. 보통. 올해가 정말 중요한 해다. 요즘 그 얘기하잖아. 중3 애들한테. 너 기억나냐? 내가 3월달에, 중3 3월달에 그런 얘기했던 거. 표정이 안 좋죠. 하인사이트 하지 마세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 그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날리지 말고. 하루하루 누군가는 뛰어가고 있어. 넌 뭐하고 사니? 예, 전치사는 좀 빨리 나가면 사진 정리가 있어가지고, 예, 거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끝나냐면, 핸드아웃이 있나요? 아우. 다음 시간에 어떻게든 끝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겠네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월달이 다 갔네요. 1월 30일이면. 그렇게 되네요, 정말. GPW, 이거 표시했나, 내가? 야, 니네 다다음 주 화요일날은 GPW 2하고 3 다 같이 가져와. 너 화요일날 눈 많이 와가지고 하도 못, 그래서 못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은 듣기 가져오셔야 되고요. 가져와, GPW. 날틀 먼저 하시고요. 1hour, 3페이지 이상 하시고요. 마더텅 404페이지 맞냐? 아, 덮어버려가지고 404 맞는 것 같아요. 예, 유튜브는 없고요. 영작 아니고요. 자, 능률 19에서 21이면 20에서 22. 마더텅은 계속 16과 C와 W 5개. 예, 쪽지전 결과는 녹화하지 않겠습니다.